메이웨더 대 맥그리거 경기 기억나시나요? 이거의 유튜브 버전이 있는데요. 바로 로건폴 대 KSI 복싱 경기죠. 로건폴과 KSI 모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유명 유튜버들입니다. 모르시면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어쨌든 두 유튜버 모두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서양권 나라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최고의 빅매치 KSI 대 로건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건의 시작은 KSI나 로건폴이 아니라 조 웰러라는 영국 유튜버였는데요. 2017년 8월 조 웰러가 처음으로 유튜브 아마추어 복싱 경기에서 승리하고 KSI가 자신이 조 웰러를 이길 수 있다며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둘은 트위터와 다른 SNS에서 서로 신나게 디스를 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죠. 결국 2018년 2월 16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가 치러집니다. 우선 초반부터 KSI가 훨씬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고 조 웰러는 기대와는 다르게 뭔가 움츠러든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3라운드 KSI가 TKO 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끝나고 우승 소감을 물어볼 때 기쁨을 표현하며 누구든지 싸우고 싶으면 덤벼 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로건폴 형제들을 저격합니다. 조 웰러보다 유명한 유튜브의 악동 로건과 제이크 폴 형제였기 때문에 유튜브 커뮤니티는 이전보다도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매치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로건과 제이크는 자기들의 아버지와 싸우라고 하거나 He did say any of the Pauls. So Jake and I decided to we're going to try to make him fight dad. Hello there. No. 복싱이 아닌 MMA로 하자는 등 왠지 피하려는 모습만 보이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답은 주지 않고 각동이만 재는 와중에 또 한 명의 스타 유튜버이자 KSI의 동생인 대지가 폴 형제 중 동생인 제이크 폴과 싸우기 원한다는 영상을 올리는데요. 결국 KSI는 형인 로건 폴과 그리고 제이크 폴은 대지와의 경기를 잡게 됩니다. 이 매치업은 유튜브에서 가장 기대를 받았던 이벤트 중 하나였죠. KSI는 영국에서 가장 큰 유튜버 중 한 명이며 로건폴 또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일본에서 시체를 찍어 올리는 등 평소에도 여러가지 민폐적인 행동들로 미움받는 유튜버였기 때문에 미국 대 영국이라는 느낌보다도 KSI가 로건폴을 참교육시켜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영국과 미국에서 한 번씩 기자회견이 열리며 관심을 끌었고 드디어 2018년 8월 25일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1만 5천명의 관객이 모였으며 유튜브 유료 시청자는 80만명, 그 밖에 불법 중계로 수백만명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먼저 있던 제이크 폴과 대지의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제이크가 5라운드 TKO 승을 거뒀고 로건과 KSI는 6라운드 끝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초반에는 로건 폴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KSI가 앞서면서 마지막 라운드에는 로건을 다운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결국 판정으로 넘어가며 둘의 승부는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 KSI와 로건은 물론이고 많은 팬들이 결과에 실망했는데요. 아쉽게도 나중에 리매치를 약속하며 마무리됐었죠.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되며 한동안 조용했지만 이번 2019년 다시 리매치가 확정되었고 11월 9일날 미국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경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두 선수 모두 훨씬 진지한 자세로 임하며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고 시합이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훨씬 피튀기는 싸움이 예상되죠. 거기에 이번에는 영국의 유명한 복싱 프로모터인 에디 헌이 참여하고 여러 기업들이 스폰하게 되면서 스케일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KSI 로건폴 모두 이번에는 무승부가 없을 거라고 장담했고 한쪽이 KO 당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뭐 결국 둘 다 윈윈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승부가 제대로 난다면 진쪽은 오랫동안 시청자들이 우려먹을 놀림거리를 남기게 돼서 그 부분에서 큰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KSI를 응원하지만 누가 이길지는 직접 경기를 봐야 알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